뭐야, 아 동성 하지 마, 진짜. 형, 진짜 해놔. 아, 뭐야? 누구야? 최진아. 대박. 누구야? 어, 어떤 놈이야? 나는 지금 웃던데 네 명이 우리는 비에 부셔가지고 효준아 니네 웃긴 애들이다 야. 현무 형, 형 아까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 있다면서. 아 그분이 누구세요? 어. 아니 나는 마음에 뒀던 마음에 뒀던 K씨 봐봐. 내가 마음에 뒀던 K씨 어. 나는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 10일 뒤 미국 메인즈 뉴유리에 있는 아내였고 달리기 대회 경기장 스키장을 개조해 만든 경기장에 이색 레이스를 보기 위해서 3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애도 어디 갔죠? 경기 1시간 전 여자 출연자와 함께하는 대회라 그런가 멤버들이 오늘따라 듬직해 보이는가 싶더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가 팍 죽습니다. 우와. 대회장에서 마주친 우락부락한 뽀빠이. 어우 몸들 봐. 우와, 사람 너무 많은데. 미치겠네. Bro, and they've been here. I think I lost count. I think they've been here years and years and years. At least the first. Racers ready? 3, 2, 1, go! 드디어 시작되는 아내업고 달리기 대회. 총 50쌍의 커플이 참가해서 가장 기록이 좋은 두 커플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 힘들겠다. 직접 보니까 장난 아니네. 대회 최고 기록은 작년도 우승자의 기록인 52초 58. 50상의 커플이 이 기록을 깨기 위해 박진감 넘치는 사투를 벌입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내였고 달리기에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특한 코스프레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하셨습니다. 어휴 수고하셨어요. 이제 바로 신혼여행 가세요. 어휴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아내를 업고 달리기 위한 다양한 업기 방식. 여자가 중심을 잘 잡아주어야 남편이 장애물 통과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는 남편 못지않게 업히는 아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록 경기인지라 무작정 속도 욕심을 내다보면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몸에서 아내를 떨어뜨렸을 경우 5초 안에 다시 업지 못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어우! 한 번 다리가 풀렸어. 계속 풀리는 거지 뭐. 저기 한 번 넘어지면은 힘들어. 어유어유어유. 아니 아내들이 순환이네 넘어지면. 달리기에는 쌀벌한 레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후 3천여 명의 관객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 아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근데 아까 물에 빠뜨리지 않았어 이 커플?
아,